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여기는 실미 해수욕장이에요. 실미 해수욕장. 해수욕장 지금 10월 8일인데 어린이들 수영해요. 야, 날이 따뜻하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캠핑장이 엄청 잘 되어져 있어. 보면은 바닷가 쪽으로 쭉 해서 야, 뭐 차들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쫙 입장료 있어요. 입장료. 캠핑하는데 입장료 있고요. 이렇게 개인이 들어오는 것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요. 여기는 뭐다 아시다시피 저 맞은편이 실미도예요. 실미도. 실미도 사건은 이미 워낙 오래돼가지고 1968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쯤이기 때문에 꽤나 반세기가 넘게 지났네. 그래도 그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 뭐 등등 또 영화도 실미도라는 영화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어. 저 맞은편에 저 섬은 용유도예요. 용유도.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저 실미도가 원래는 무인도였죠. 무인도. 근데 이쪽 무 여기 이도는 이 여기 섬은 무의도예요. 무의도. 무의도까지 여기 부분이 그렇게 그냥 그 길지가 않아. 그러니까 간격이 거리가 멀지 않아가지고 썰물 되면은 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썰물이 돼 있으면은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밀물이 들어와서 꽉 차가지고 들어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밖에서 썰물 빠지면 또 가서 관광도 하고 한대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야 저기다가 무슨 아참 지금은 오 여기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저 앞엔 용의도네. 용의도. 야, 이렇게, 야, 인천에서 조금만 들어오면은 이렇게, 평화로운 이렇게 해수욕장이 존재를 하고 있고, 어린이들 이런 식으로 물놀이 하는 거 보니까 보기 좋네요. 여기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건데, 시설이, 예요. 그래도 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텐트 치고 이렇게, 좋아요. 여기 바지락 칼국수하고 해물 칼국수도 맛있네요.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